오늘의 앱진 주요 머릿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더 게이머입니다. 내게 라스트 오브 어스 E3 2022 데모급 게임 플레이를 보여달라. 그럼 두 카피 사겠다. 웹진 더 게이머의 스태프들은 앞으로 출시 예정인 라스트 오브 어스 리메이크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역대 최고의 게임 중 하나가 새롭게 단장에 나온다는 사실에 기대하고 있고요. 일부는 그 향상이라는 건 잘해봐야 역걸음이라 보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는 이번 리메이크는 팬들과 그들의 지갑을 착취하는 거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 기사 글쓴이는 중간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최고 실력을 갖춘 디자이너들과 아티스트 수백 명이 10년 넘게 같은 이야기만 하고 또 하는 건 분명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론 라스트 오브 어스 원작 1탄이 그 잠재력을 다 실현시키지 못한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너티독 같은 재능 있는 개발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길 원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선 라오가 E3 2012에서 약속했던 최초 이상이 정말 실현되는 걸 보고 싶죠. E3 2012에서 너티독이 처음 라오를 선보였을 때 그스니는 완전 빠져들었습니다. 게임이 출시하기 전까지 보고 또 봤죠. 그 전까지 그런 건 전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그 뒤로도 여전히 본 적이 없지만요. E3 2012에서 선보인 즉흥적인 게임 플레이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우면서 영화적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들은 다 솜씨 있게 게임 플레이로 위장된 스크립트된 시퀀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깜빡 속았던 그스니는 2012년 당시 그게 비디오 게임의 다음 진화라 확신했죠. 그만큼 오늘날까지도 E3 2012 영상은 역대 최고의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그 누구든 라오를 플레이해본 사람이라면 이 트레일러가 실제 게임을 호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가 조금 부풀려 내용을 담는 건 흔합니다. 특히 E3 같은 무대에서는 말이죠. 근데 라오 게임 플레이 데모는 차원이 다른 기만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게임에 있지도 않은 기능을 선보였을 뿐 아니라 전혀 라오가 대변하지 않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으니까요. 즉, 마치 시네마틱 퀄리티를 갖고 있는 액션, 몰입 시뮬 게임인 것처럼 꾸민 겁니다. 이 이후의 기사는 트레일러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자세히 분석하는데요.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모든 스크립트된 컷신이 너무나 순수한 즉흥적인 게임 플레이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홀 끝에 있던 적은 조엘을 멀리서 보고 즉각 반응했습니다. 파이프를 든 적은 조엘과 엘리가 달아나는 걸 보고 벽 뒤에 숨어 매복했고요. 또 다른 적은 조엘이 총을 쐈는데 탄창에서 빈 소리가 나자 그걸 알아차려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다행히 엘리가 반응해 적에게 벽돌을 던졌습니다. 그 직전에 발밑에 벽돌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E3 2012 트레일러는 이 모든 장면이 플레이어가 조엘을 플레이하는 것에 따른 결과라고 믿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닌데요. 실제로 한 유저가 E3 트레일러를 그대로 재현하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상 트레일러의 그 어떤 장면도 게임 속에서 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들은 거의 코앞까지 다가가기 전까진 조엘을 보지도 못하고 친구들에게 서로 소리쳐 주지도 않으며 우리가 그들에게 총을 겨눌 때 엄폐로 뛰어들지도 않습니다. 그 누구도 매복해 조엘을 노리고 있지도 않고 조엘이 근처에 숨어있다고 해서 긴장하며 방을 수색하지도 않습니다. 조엘 역시 누군가를 노려 직접 매복해 총을 빼앗을 수도 없고 트레일러 끝에서 보이는 것처럼 주먹 싸움을 벌이다 총을 집어들고 처형할 수도 없습니다. 빈 총을 쏜다고 해서 적이 그 점에 반응해 내게 달려오지도 않습니다. 그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봤습니다. 만약 그 말이 진짜면 극도로 비일관적으로 어쩌다 벌어지는 일일 겁니다. 그스니는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이죠. 우리가 E3 트레일러를 재현한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전부는 수많은 후진 AI와 어색한 글리치들 뿐입니다. 엘리는 열린 곳으로 달려나가거나 조엘을 가로막기 일쑤고 갑자기 마법적으로 조엘 뒤에 짠하고 나타나는 것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조엘, 엘리, 적들은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적이 앞뒤로 작은 서클을 도는 게 전부죠. 또한 E3 트레일러에서는 모두가 끊임없이 대사를 주고받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거의 대화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라오어는 첫 게임플레이 트레일러에서만큼 생동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실제 게임플레이에 누락된 건 그저 어색한 AI와 빠진 메카닉 이상이었죠. E3 데모에서 본
그 몰입감과 상호작용이 총체적으로 빠진 겁니다. 물론 라스트 오브 어스는 그래도 여전히 인상적인 게임이고 그 모든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E3 2012에서 본 게임이 아닌 것도 맞죠. 올 여름 서머게임 패스트 프리젠테이션에서 너티독의 공동사장 닐 드럭만은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이 기술적 한계로 구현할 수 없었던 원작 게임의 결정판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그스니는 이번 리메이크에 한번 기회를 줘보려고 하는 겁니다. E3 2012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 봤던 그 게임을 기다리는 중이니까요. 너티독이 제발 70달러에 갚아는 게임을, 그 약속을 지킨 게임을 내놓기를 신께 빈다네요. 다시 더 게임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의 AI 향상은 사기로 느껴진다. 이건 같은 웹진이지만 다른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글쓴이는 아 게이머들은 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무리인가 라는 말로 기사를 시작합니다. 물론 라스트 오브 어스 게임플레이 유출 장면을 보고 너티독에 분노하고 실망한 사람들의 집단과 너티독의 10분짜리 마케팅 트레일러를 보고 입에 거품을 물며 칭찬하는 사람들의 집단은 서로 다른 집단일 겁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큰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사실관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 게임플레이 영상이 유출됐고 그 유출된 영상은 그 어떤 게임플레이 향상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엎드리기도 없고 레벨 디자인 변경도 없고 E3 2012 게임플레이 데모에 걸맞는 그 어떤 추가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알던 라스트 오브 어스에 불과했죠. 그래픽 사실주의는 강화됐으나 그래봤자 여전히 비디오 게임으로 보였고 플스6에 가면 또 리마스터가 필요할 그래픽이었습니다. 그렇게 궁극의 그래픽도 아니면서 그 모든 사실성 향상을 위해 오리지널의 절제된 아트와 상징적이었던 블루렌즈 색감이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외칩니다. 잠깐 너티독이 반격을 했다고요. 모두가 불평을 늘어놓자 너티독은 가슴을 당당히 내밀고 외친 겁니다. 그래 니들 말이 맞다. 그치만 우리의 AI는 조금 더 똑똑해졌다고? 이건 그다지 반격이 아닙니다. 고백에 가까울 뿐이죠. AI 향상을 게임플레이 향상으로 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안 될 거 없죠. 더 나아가 우리 모두 그게 그냥 기대한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너티독이 라오 1을 처음부터 완전히 뜯어 고치고 라오 2의 게임플레이를 라오 1의 스토리 속에 집어넣겠다고 말했을 때 말이죠. 그러니 여기서 만족하고 다같이 모여 너티독의 영광을 의심한 너티독 가드를 향해 비웃음을 날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너티독이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전해줬다 믿는다면 그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리메이크에는 조엘이 창문을 통해 총을 쏘면 더 사실적으로 유리가 깨지는 것과 같은 변경사항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게임플레이 향상으로 쳐야 할까요? 그스니는 너티독이 이런 변화를 구현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했다는 건 확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도 확신합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설득해보려 해도 말이죠. 너티독이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중 어느 것도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소비자인 우리로서 상관 있는 건 오직 후자, 즉 과연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냐는 것뿐입니다. 우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너티독 역시 우리를 한 명의 소비자로밖에 안 보니까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그걸 얼만큼 관심을 갖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만일 사전 유출이 없었고 아무런 게임플레이 개선이 없다는 사실에 팬들이 분노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노티독은 그 모든 게임플레이 변화들을 우리에게 말하려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스니는 너티독이 이번에 말한 게 실제 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문제는 일단 내버려 둡시다. 그스니 개인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너티독이 진짜 게임플레이 향상이 있다고 말하는 중이고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라도 이 리메이크에 거액을 투척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스니는 여전히 이미 리마스터 됐고 자유롭게 구할 수 있는 게임을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임의 역사는 더 잘 보존되어야겠지만 그저 좀 더 똑똑해진 좀비가 다라면 그스니는 그건 패스할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엘리가 코너를 좀 더 똑똑하게 도는 것에 만족하고 70달러를 낼 생각이라면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너티독이 그렇게 요청하는 건 당신을 모욕하는 거라고 그스니는 말할 작정입니다. 물론 라오 리메이크는 성공할 겁니다. 비즈니스적으로는 굉장히 말이 되죠. 근데 왜 우리가 억만장자 회사들의 비즈니스를 신경 써줘야 하는 걸까요?
뭐 주식이라도 사놓았나요? 아니면 닐 드럭만에게 돈 꿔준 거라도 있나요? 우리는 전반적으로 게임을 너무 빨리 찬양하고 라스트 오브 어스는 특히 수준 높은 예술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스튜디오가 이미 마스터피스로 여겨지는 걸 계속 재탕할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창출해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을 때 정작 그 비판에 대한 응답은 고작 사랑스러운 돈다발을 흔드는 거죠. 애당초 라스트 오브 어스 리메이크의 목표는 게임 플레이 향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영화 대부의 4K 리마스터 버전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죠. 문제는 대부의 리마스터를 제작할 때 알파치노를 데려와 장면을 다시 촬영하진 않고 우리에게 $70를 물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리메이크는 너티독으로서는 엄청난 시간의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미 리마스터까지 됐던 게임에 역겨울 정도로 높은 가격을 매겼다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라오의 AI는 아마 더 똑똑해졌을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도 그만큼 똑똑해진 건지는 잘 모르겠다네요. NM2입니다.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의 접근성 기능들이 극찬을 받다. 너티독이 공개한 라오 리메이크의 접근성 기능들이 커뮤니티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건 오디오 설명 모드입니다. 시네마틱과 게임 플레이 모드에서 상황을 일일이 오디오로 설명해주는 모드죠. 플스 게임으로는 사상 최초로 들어가는 기능이라 선전되고 있고요. 다른 접근성 기능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라오2에 있던 생맹 모드를 트레일러에서 볼 수 있던 걸 보면 2탄에 있던 모든 옵션이 이번 리메이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게임 접근성을 높이는 운동을 벌여온 스티븐 세일러는 트윗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뭐라 말하든 내겐 라오 리메이크는 시각장애인으로서 거의 플레이할 수 없는 게임이다가 거의 완전히 플레이 가능한 게임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 100% $70 가치가 있다네요. 유비소프트 파리의 접근성 담당 매니저 스테이시 제킨스도 트윗을 올려 세상에 오디오 설명이 실제 게임에 들어가다니 라고 외치며 놀랐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게이머들을 위한 접근성 컨설턴트 사이트리스 컴뱃도 트윗을 올려 지금 얼마나 기쁜지 묘사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플스5 게임에 오디오 설명이 들어갔는데 그게 하필 라오 파트 1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굉장하다면서요. 이건 접근성 운동에 있어 커다란 사건이 될 거라고 합니다. 또 다른 유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각을 잃어버린 후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플스 게임을 다신 경험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었다고요. 하지만 너티독이 이번에 상상밖의 일을 해냈다네요. 이 모든 트윗은 라오 리메이크가 그만한 값을 하는지 팬들 사이에서 계속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2탄의 메카닉을 1탄에 넣겠다는 건 결국 프로젝트에서 빠졌고 비주얼 향상도 고작 10년 전 게임을 리메이크한 거라 그다지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새 접근성 옵션들만큼은 팬베이스에 주목할 만한 부분에 분명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